지금은 IMF 시대보다도 더 살기가 힘들다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IMF 시대의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 중심에는 이 통치자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까요?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고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통합하고 또 내일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대통령이 제자리에서 제 자리를 제대로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때에는 참 나라가 어려워지기 쉽다는 것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국가 통치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신문을 통해서 아주 기막힌 글을 읽었어요. 도올 김용옥 박사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향은 진보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현 참여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신 인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 민생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벼랑길로 치닫고 있다. 노무현 당신은 통치를 포기하고 있다. 국가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롱하며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말로 위기만을 모면하고 있다. 대통령 노릇 못 해먹겠다고? 우리도 이제 국민 노릇 못 해먹겠다. 진보의 명분도 확보 못하고 보수의 기강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말인가? 당장 대통령을 때려치우시오. 이래서는 안 되죠.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가 이제 100일이 좀 넘을까 말까 한 지금 이 초반기에 이런 말을 듣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이거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참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당에 속했든 여당에 속했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창기에 약간의 혼란이 있어도 즉시 제자리를 잡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통치자가 잘못 판단했다 합시다. 그래서 실정을 했다고 합시다.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어요? 정치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내 탓, 내 탓하면서 정치인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싸움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경제가 잘못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러갑니다. 무역이 막힙니다. 실업이 속출합니다. 여러분,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우리가 안심하고 살수 있어요?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없을 만큼 가슴에 증오를 품은 살벌한 교사들, 이 교사들이 큰 소리를 치는 교육 환경, 우리가 거기에 안심을 하고 애들 교육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소리만을 가지고 집단적인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나라를 무질서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소리를 치는데 이거 하나 통제 못하는 나라, 질서 세우지 못하는 나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 걱정 없이 세상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거친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선장이 실수해도 우리는 다 당합니다. 배에 화재가 나도 우리는 크게 다칩니다. 빙하와 부딪혀도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는 고생을 합니다. 다 우리는 같은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면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도 공고한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내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나라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정이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공고한 날이 올 수가 있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공고한 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냐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동강이 가난 유대나라 남쪽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악질이었는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모든 하나님 섬기는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놓은 아주 지독한 왕입니다. 그가 통치를 하고 죽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왕이면 당연히 묻혀야 될 왕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묻힌 사람이에요. 그런 악한 왕, 영적으로 잘못된 왕 아래에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빼놓고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앞뒤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히스기야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지독하게 악한데 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군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딸이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또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비야라고 하는 여성은 신앙으로 잘 자란 여성인데 이제 왕비가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자, 우리 부인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제가 뭐 5월달 가정의 달이었으면 좀 한참 또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가정의 달 넘어갔으니까 긴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은 어머니가 끼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흐리멍덩하면 애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철저하면 애도 그렇게 철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엄마 영향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더럽혀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정화시켜놨어요.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산당들 그리고 우상들 다 치웠어요. 그래서 나라 전부를 개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인데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수백 년 동안 안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절기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성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보면 재미있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충성된 일 후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우상 숭배를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선정을 베푸는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또 이 말을 현대 번역에서는 좀 더 아름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히스기야가 좀 인간적으로 판단했으면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나라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십중 팔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흔적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또 안겨주실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것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자세를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고 또 생각지도 않는 일이 터지고 걱정 안 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이러므로서 마음의 갈등을 겪는 형제자매 없습니까? 내 탓 아니에요. 나라가 잘못되면 내가 당하는 거죠.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 잘못하면 내가 실직당하는 거죠.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졌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좀 불안한 생각,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히스기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담으세요. 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항상 아는 이야기고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가장 평범한 이 진리를 얼마나 순종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실행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또 구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골몰이 생각하면서 부하들과 의논해서 자신이 손이 미치는 데까지 할 일은 다 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막 물이 솟아요. 유대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이 솟는 큰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샘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끌어서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있는 가수원에다가 물을 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로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벨론 사람들, 아니요,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 군대가 와가지고 물을 구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로를 전부 다 묻어버린 거예요. 다 차단하고 묻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지하 500m 거리에 터널을 파가지고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대로 끌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포위를 당해도 성 안에서는 물이 기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다 세웠어요. 그뿐 아니에요. 성각이 좀 무너진 데는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망대를 다시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다 했어요. 할 일 다 했어요. 그래서 대비를 했어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해야죠. 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 가는 것은 좋아요. 또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기도원에 가서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안 내려와요. 기도원에 오래 있다 며칠 뭐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보면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려와 보면은 또 맞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세상이 겁이 나고 하니까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바른 태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더라도 내려와가지고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딘가 잘못 이해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일하라고 준 양손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뛰라고 한 양발을 주신 하나님, 이 양발을 놀려놓지 않아요. 머리를 써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사람은 절대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나는 평소보다도 시간을 두세 배로 더 투자한다. 그래야만이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좀 집회 인도를 하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똑똑한 젊은 청년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니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뻔하고 그래서 미국의 자리를 좀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젊은이 기도하면서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자기를 써달라고. 자기를 써달라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자그마치 얼마만큼 많은 회사에다가 서류를 넣으면서 문을 두드렸느냐 하면 1,000개 회사.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좋은 회사 만나가지고 지금 미국에 정착을 잘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엎드리고 있어요? 아니요. 두들겨야죠. 10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100번 두드리고 100번 두드려서 안 되면 1,000번을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 열어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 그래요? 학생들 가만히 보니까 공부하기 싫고 뭐 그다음에 뭐 직장 구하는 것 때문에 막 골치 아프게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저 교회 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슴이 뜨거우니까 막 신학교 가버려요. 그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안 되죠.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예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로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 참 왕으로서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도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다 같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믿었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근거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믿었다고 봅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노력해라. 그리하면 적군이 들어와서 너 나라를 침공할 때라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왔느냐? 내가 그들로 하여금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이 약속을 믿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라를 깨끗하게 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어려움이 나도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그는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로 인하여 전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혈육한 점 없어요. 혈육한 점 없는 사람을 놓고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지극히 적은 소수의 부족의 한 족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해서는 그것은 주목을 받지 못한 무명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또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너무 진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큼 창대한 이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복을, 하늘의 구원을 얻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믿었어요. 아침이면 해가 동쪽 하늘에서 뜹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녁이면 해가 서쪽 하늘로 집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놓은 말씀,
해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믿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우리는 확신해요.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을 눈앞에 두고 보면, 막상 위기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체험합니다.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한 것처럼 생각하고 밀쳐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자리에 거꾸로 믿음을 차버리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순장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위기 앞에 서면 막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믿음을 통해서 이겼다.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마음이 들떠서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현실을 보니 세상이 너무 캄캄하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냥 또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흔들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뭐 저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인생을 뭐 험하게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험하게 살지 아니한 사람 비해서는 또 험하게 산 사람인데 험하게 산 사람인데 참 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아도 신학교를 다니고 부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했지만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자주 느껴요. 말씀이 고대로 그대로 들리지를 않아요. 이게 위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면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유명한 변증학 교수였고 기독교의 탁월한 문학자였죠. 그분이 좀 나름대로 멋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믿음은 이성의 기초를 둡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에 중요한 부분이 이성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에 처하면 이 이성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내가 이성으로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을 흔드는 장애물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요, 동합니다. 감정은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부질한 생각들을 막 많이 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내 눈앞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끄집어 땡겨가지고 미리 막 공상을 하고 상상을 해가지고 불길한 생각들을 막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고 눈이 뻘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막 베레베레 생각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면 감정은 어디로 가느냐? 불안 쪽으로 가죠.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이 내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이스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는 이렇게 딱 정의했어요.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재밌는 말이죠?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뭐라고요? 기술이다 그랬어요. 기술. 기술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분이 막 감정이 이상하게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감정을 차에서 발로 차버릴 좀 훈련이 필요해요. 차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차버려야 돼요. 감정에 계속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발로 차버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 발로 차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분이 변덕이 심한 기분에 끌려다니면서 믿다가 말다가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돼요. 이것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믿음을 항상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서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냉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위기를 대처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자꾸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성에 근거한 냉정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훈련된 기술, 훈련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자신을 돌아보세요. 만약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바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 튜브만 잡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처럼 꼭 붙들고 있으면 튜브를 가슴에 안은 어린애처럼 물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 가져려면 믿음이 좀 냉정해야 돼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가? 아니면 나의 흔들리는 믿음인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알죠.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하자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역경을 호전시켜 주셔서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저희 환난 때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기도하면 네 기도를 내가 듣고 너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약속 의지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겨우 몇 사람 남은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결국 그들과 함께 도망간 왕은 나중에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아수르 왕궁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쳤어요. 누구의 기도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 들으시고 심판하셨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아수르 군대가 진멸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아수르 군대가 물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어느 잡지를 보았는데요. 콕스라고 하는 미국 젊은 부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내용은 평범해요. 그러나 그 평범한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겪을 수 있고 날마다 실감할 수 있는 아주 이야기를 그가 고백하고 있어서 제가 유심히 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콕스 부부는 3살내기 아이와 이제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좀 모아놨던 돈은 둘째 아이를 해산하면서 거의 다 써버리고 바닥이 났습니다. 뭐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벌고 그냥 벌어서 사는 사람들은 뭐 조금 돈 어디 크게 쓴 일 쓸 때가 있으면 막 그때 써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 그런 꼴이 된 거예요. 밤마다 부부가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참 감동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 위기를 건져주세요. 아빠에게 직장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콕 붙들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약속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선해 두자.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선해 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에게나 우리 돈 이야기하면서 손 내밀지 말자. 손 내밀지 말자. 딱 약속해.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손 내밀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남편은 직장을 구하느라고 집을 나가고 어린 애들을 데리고 이제 집안에 남아있는 아내는 참 황당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뭐가 하나님이 금방 은혜를 주시고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 막 직장을 주시고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불길한 생각들이 마음을 자꾸 흔듭니다. 철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불쌍해 죽겠고 자기 모습도 너무나 처량하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우울증에 빠지면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아무리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 날을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지만 낮에는 이런 여러 가지 찾아오는 어려운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고통하면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아보니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지내는 정도의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 이상하게 당신 가정 생각이 자꾸 나요. 당신 집안 생각이 자꾸 나요. 이 생각을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이상한 일이에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있으면은 저에게 좀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하도 진지하게 묻고 들어오니까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실직하고요. 우리는 무일푼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교회의 친구 하나가 지나가면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보니까 50불이 들어있어요. 그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체 재산은 39센트밖에 없었어요. 50불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 봐가지고 와서 애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에는 부부가 앉아서 하나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두 주간 동안 그 돈 가지고 다 쓰고 또 바닥이 났습니다. 직장은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부목사 한 분이 달려오더니 봉투 하나를 전해줍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해주라고 해서 전해주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그래서 밝힐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뜯어보니 15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남에게 참 도움을 받아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보내주시듯이 보내주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넉 달이 지난 후에 남편은 신발을 팔고 있는 큰 가게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봉급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그 첫 봉급을 앞에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 깨달은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어 들어주신다는 것을 자기들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뭡니까? 가난입니까? 실직입니까? 아니면은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동안 참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고통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를 마음에 떠올리고 그를 배우고 그를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 그것 붙들고 그 약속을 100%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고 말하고 그 약속을 믿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자주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몹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가지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다 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고난을 받음으로써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